Times. 네, 이번엔 서프 그린입니다. 네, 아 지금 역시나 비가 오고 있고요. 역시나 비가 오고 있죠. 네, 네 비가 오니까 아, 콩국수가 땡깁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그 부침개에 막걸리가 땡기지 않나요? 저 안 그래도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요즘 이제 예능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예능 끝나면 딱 하루 이틀 정도 뭔가 그래도 좀 여유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딱 이제 뭐 목금 한 이런 거 되는데 그때 이제 딱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보고 전이 땡겨가지고 저는 이제 시켜 먹었어요. 해물파전이랑 그 육전 이렇게 시켜 먹었는데 다 먹고 막걸리까지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먹고 나니까 또 배달전이 양이 많지 않으니까 네. 전이 좀 더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집에 보니까 대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아싸. 대파가 엄청 많은데 다른 전재료는 별로 없고 이래갖고 고민을 하다가 그 원래 돼지고기 간 돼지고기를 네. 넣어갖고 전을 부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 다 간 돼지고기도 없어갖고 스팸을 짓이겨가지고 부침가루 1:1로 한 다음에 거기다가 스팸 진익인 걸 넣고 그 다음에 대파를 이만큼 해가지고 같이 버무려갖고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퓨전전이네. 퓨전전. 퓨전. 퓨전전이네. 그래가지고 스팸 대파전을 정말 맛있게 해먹고 아주 만족스러운. 네. 선생님은 아예 고향이 서울이신 거죠? 그렇죠. 네. 저 궁금한 게 형은 강원도가 고향이고 배추전이 강원도에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배추전 먹어요. 강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오니까 배추전 먹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잘 없어요. 네, 그 저는 이제 고향이 대구니까 배추전은 늘 먹었었는데 정말 생 배추만 그냥 이렇게 척척하고 바로 하는 거. 이해 못하시는 분도 많고 그걸 뭔 맛으로 먹냐.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네, 맛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전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전을 저도 이제 해 먹어요. 아내가 이제 요리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장모님이 이제 터울 분이신데 요리를 전라도에서 다 배우신 거예요. 아, 그래요?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장모님 밑에서 한평생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은 게 있으니까 맛을 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치. 먹은 간을 보면서 왜 그 맛이 안 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재능이 있더라고요. 쌓아온 내공이 있어서 지금 요즘 요리 실력이 막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아주 기대가 되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비가 올 때면 알아서 이제 김치전을 해물 김치전을 좋네요. 전구지전도 맛있는데. 전구지전도 맛있죠. 잘 그 한 10장 붙이면 한 8장 먹는데. 그렇죠. 전구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반죽을 최대한 덜 넣어야 돼. 덜 넣어야 돼. 이게 전으로 부쳐지나 싶을 정도로 부추만 많게 하고 맞아요. 진짜 반죽물을 쪼르륵 해 갖고 그냥 부추만 이어지게만 해서 그냥 그렇죠. 이렇게 이게 전구지 올려 놓고 사실 그 위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살짝 둘러 가지고 원래 보통은 이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얘를 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전구지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난리 났네. 콩국수 얘기하다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왔어? 이게 뭐 어쨌든 저희가 늘 버즈베 12시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날 이거 오픈된 날 만약에 비가 오고 있다 그러면 그냥 빨리 시켜 드세요. 네, 전 한번 드십시오. 시원하게. 전, 예, 전이랑 그 집 앞에서 뭐 장수든 뭐, 네, 막걸리 뭐든 사두셨다가 마시면서 또 저희 또 버즈비 이 재밌는 예능 함께 시청하시면서 기타 리뷰 보시죠. 좋습니다. 네. 네, 콩국수 얘기에서 전 얘기로 마무리된 그러니까, 인트로 이렇게 들어. 콩국수는 들어봤고. 별로 힘이 없었다. 콩국수는 힘이 없었다. 갑자기 비 오는 날은 네. 전 아니야? 네, 약간 이렇게. 퓨전이지 네. 퓨전. 퓨전.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름에 잘 어울리는 기타 서프그린입니다. 서프그린. 그래서 갖고 왔구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버블건 메탈릭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 시간 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색상 자체가 호불호가 많이 나뉠 수 있는 네. 색상이지만 서프그린은 사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건 근본 컬러죠. 근본 예쁜 컬러.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팬더의 이제 그 특유의 고유의 색상 중에 뭐 피에스타 레드, 서프 그린 이런 친구들은 정말 근본으로 예쁜 맞아요. 색상들이다 보니까 뭐 딱 봤을 때 어떤 청량감도 느껴지고 맞아요. 멋스러움도 있고 아주 좋네요. 이게 지난 시간하고 이제 스펙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울트라 버블건 메탈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판이 스트릭트 에본이라고 예, 브릿지 이렇게 쭉 가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나무 무늬가 보이는 그런 에본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로스티드 메이플 통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에보니와 로스티드 메이플의 그런 사운드적인 차이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디자인 차이뿐만이 아니고 약간의 디테일 차이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지컬도 조금 다른 게 지난 시간에는 바디가 좀 얇았어요. 핏가드도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어서 43 플러스 1이었는데 오늘은 44 플러스 2로 원래 피지컬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기본 피지컬이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살짝 있다. 컬러 이외에도 좀 있다. 보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2만 9천원으로 가격은 이게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Made in USA. 전장은 99cm, 무게는 3.71kg고요.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 프레트 뜰레는 78mm입니다. 엘도의 서프 그린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모던 D쉐입 통넥입니다. 헤드머신은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머신의 본넛, 너트 너비는 42.8mm. 지판 역시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공률 반지름 10인치에서 14인치, 253mm에서 356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울트라 노이즐리스 빈티지 스트랩 싱글 픽업이 3개 들어가 있고, 마스터 볼륨의 S1 스위치는 어떤 포지션에서든 넥 픽업을 추가해주는 스위치로 작동을 합니다. 톤 두 개,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디록스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파피남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좋다. 제가 저번 시간 때 말씀드린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잘 와닿는다. 좋아요. 아, 스트라토캐스터 소리. 네. 좋아, 좋아. 어우,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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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픽업 세 개 다 들어온 소리입니다. 네. 좋네요. 훌륭합니다. 굿. 이게 좋아. 아, 좋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기타가 저는 좀 더 좋아요. 좋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도 이제 약간 그 꼰대 길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네. 자, 그러니까 셀프 꼰대. 아, 왜냐하면 네. 이게 저도 뭔가 편견을 가지기 싫고 아니면 뭐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 팬더라는 브랜드를 이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를 산다면 메이플렉에도 근본이자 근투도 본이지 않나. 네, 약간 그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메이플이 최고야. 메이플 아니면 메이플 아니면 그 뭐 안 돼, 안 돼. 역시 선배 꼰대. 이게 정말 웃긴 게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이 말하면, 아니 뭐 팬도 저기 60년대도 당연하게 레전더리 저건데 왜 자꾸 병호 선생님은 저렇게 말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사실 이거는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팬더 스트라토캐스에서는 조금
치우쳐져 있죠. 좀 치우쳐져 있어요. 네. 근데 로즈우드는 그 다른 브랜드에서 느끼시고 네. 스트랩은 메이플로 즐기시는 게 좋지 않나. 느낀 거 뭔지 알아요? 심지어 저도 같은 생각. 죄송합니다. 팬더에서 네. 한 대 사람 메이플 살 거거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팬더에서 제대로 된 거 하나 내가 갖겠다 하면 54 아니면 57이에요. 전 57이에요. 네. 나 그러니까 54, 57 여기 안에서 선택을 할 거지. 뭐 그 63 뭐 이런 거. 6을 안 가요. 6을 안 가고 무슨 뭐 로즈들 이렇게 붙였네. 이렇게 붙였네. 뭐 슬랩보드 비디오 뭐, 말고 그냥 통 로즈 통 메이플. 네. 통 메이플. 여러분들 그렇죠. 단순한 리뷰어의 의견일 뿐입니다. 네. 참고하지 마세요. 통 메이플의 네. 부인의 상권이다 상권. 근데 그게 57 내기 손이 잘 감겨. 착착한. 근데 진짜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건우도 똑같이 생겼어요. 저거 실실 웃으면서 동의하고 있어. 아 좋습니다. 스트렛은 메이플이다. 버즈빈 네. 큰일이야.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네. 저기 편견에 아, 빠진 리뷰어들 막 모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야. 루소리. 이거 쫀득쫀득한 소리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플렉의 미들 픽업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 왜 제가 그 말씀 드는지 조금 캐치하신 분도 있을 텐데 클린톤 좋은데 이 팬더의 정수도 잘 녹아 있는 그런 좋습니다. 느낌입니다. 야 진짜 좋다야. 그래서 더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끽하는 네. 비닐로 구겨지는 네. 네. 간만에 좋아. 만끽합니다. 프론트 픽업에서 네. 팬더사에서 나온 프론트 픽업에서 나온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운드들 있지만 예를 들면 스티브 레이번의 그 텍사스 스페셜 그 완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여기 카운터 꽂는 듯한 소리 그리고 이제 우리 에릭 존슨 아니면 혹은 에릭 클립턴 형님의 프론트에서 되게 부드럽게 감는 소리 이게 좀 나뉜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이쪽 에릭 형들의 사운드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또 그런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이렇게 드려도 돼요? 스타토캐스터는 메이플이다. 아, 네, 그렇게 주십시오. 네. 네. 어차피 뭐 처음부터 조져는데. 네, 스타토캐스터는 메이플렉입니다. 아, 저도 비싸게 들려야 되나. 아이씨, 진짜. 네. 같이 똑같이 줘도 네. 돼요? 네. 여러분, 근처서 보는 메이플이다. 아이, 조졌네, 조졌어.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벨톤들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제 벨드의 전쟁 이렇게 했잖아요. 네. 저는 얘는 메이플은 오히려 벨톤이 더 강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벨톤에 있어서는 난놈이다. 벨란놈. 벨란놈. 네. 벨란놈. 좋습니다. 난놈이야 진짜. 야, 야.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 버블검에 비해서 사운드가 하나 높아졌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8, 디자인 18. 사운드는 두 개, 편의성은 하나 올라가서 82점입니다. 우와.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이고요. 저도 사운드 하나 올라갔습니다. 평균 점수는 79.67로 거의 80에 근접한 네네.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거의 1.7, 거의 2점 올라. 가까이 오른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같은 스펙인 줄 알았지만 역시나 근투더본 메이플을 쫓아가니 리뷰어들의 편향된 시각 때문에 약간의 점수 차이가 났다는 거. 근투더본 컬러와 근투더본 메이플. 네. 아, 네. 이게 이 버즈비 TV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이 리뷰어들의 어떤 편향적인 시각에 있는데 있어요. 네. 솔직히 있습니다. 어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로즈우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로즈우드 쪽이 마호가니에 비해서 점수가 계속 더 잘 나오는. 아니, 제가 어쿠스틱 타임즈를 한다 그래도 로즈우드가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편향된 시각이 마오가의 확률의 확률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 베탐 가면은 네. 둘 다 5현을 좋아해서 4현보다 5현이 좋아서 기타 보면은 로즈보다 메이플이 더 점수가 잘 나오고 이게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여기 안에서 저희가 밸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팬더 안에서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팬더는 저희가 이 오디오 지금 받는 친구까지 다 너무 똑같아. 다 너무 메이플 성애자들이라. 그런데 근데 여기서 사실 또 조금 갈리는 건 다른 기타에서는 좀 생각이 다 또 다르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이런 편향적인 시각 한번 양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죄송합니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상권, 중권, 중권.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 건우도 이제 슬슬 꼰대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네,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또 최근에 74년 메이플렉을 샀어요. 또. 아, 오리지널. 74년 왕대가리 메이플렉. 왕대가리. 네, 왕대가리. 아, 왕대가리. 네. 그거 이제 그 꼰대들 중에서도 그 성격 이상한 꼰대들이 이제 그렇죠. 심지어 그 70년대에서 또 메이플렉. 아, 네, 메이플렉. 굉장하네. 그거, 네. 레인보우 때 리치 블랙모드 아니라 디퍼플 때 리치 블랙모드 그죠.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그 맞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70년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70년대 사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또 근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렉이네요. 네, 맥펜의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이고요.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컬러로 맥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꼰대여서 죄송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